여러분들은 혹시 부산 갈비골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머리털나고 갈비골목은 처음 와봤는데요. 부산에 갈비하면 섣댕갈비나 해운대 암소갈비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 영업제한이 풀리면서 식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일행 중 한 명이 여기 토박이로 갈비골목의 식당을 추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곳은 부산 초량동 갈비골목에 위치한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고깃집 두 곳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팩트 맛집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회식 사전 답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골목길 대부분 식당들이 문이 닫혀져 있어 근처 상인분께 여쭤봐서 알아낸 식당인데요. 어디요? 하열 둘째 주 하열이 와. 네, 둘째 주 와. 예. 노른 날이다. 아, 다 아, 거의 다 돼요. 우리 다성갈비집 가세요. 아. 우리 다성갈비집 거기 고기 맛있어. 여기 앞에요? 예,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 가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상인분의 말씀대로 약간 내려가 보니 화성갈비 여기에서 복권사갈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초량역에서 갈비골목으로 오는 추입 부분에 일론 형이 좋아할 만한 갈비집이 정말 있었습니다. 일단 아무런 정보 없이 찾아간 곳이라 일행들 모두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많은 손님들이 계시는 걸 보고는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많은 손님들이 계신 이유가 메뉴판에서부터 느껴졌는데요. 제가 예전에 방문했던 섣댕갈비보다는 대패삼겹살이 무려 5배나 저렴한 4,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혜자누님이 울고 갈 정도의 가격인데요. 뭐가 유명해요? 저희 여기 대패삼겹살 얇은 거 있죠? 삼겹살. 대패삼겹? 갈비는 별로 아니에요? 갈비랑? 네, 갈비랑? 네, 대패삼겹살이랑 유명하다고. 아, 일단은 대패삼겹을 네, 먼저 드시고. 네, 먼저 드시고. 차례! 주문하자마자 푸짐하게 대패삼겹 5인부터 내어주시는데요. 불판은 논란의 호일은 안 깔려져 있었습니다. 가격이 싼 만큼 이곳은 고기를 잘 굽는 인원은 무조건 데려가야 할 듯 했고요. 차돌 같지만 대패삼겹. 밑반찬으로는 잘 익은 김치, 파절이, 소금장, 쌈장, 콩나물 등이 나왔고요. 이어 계란찜과 양파장아찌, 쌈채소도 보너스로 나왔습니다. 사이드차는 이렇게 돼지기름에 같이 볶아줘야 국룰이죠. 막내의 희생으로 먹는 대패삼겹의 맛은 과연 어떨지. 대패삼겹이 되게 싸. 대패삼겹 4,000원. 대패삼겹의 맛은 여러분들이 먹는 일반적인 대패삼겹의 맛이긴 한데 일단 돼지의 잡내나 비린내는 전혀 없어서 누구나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한테 술 문제가 있다면 어쩌다 술을 흘렸을 때 뿌리지. 아, 식단은 한 것 같아요. 반지를 시작해볼까? 이곳의 고기가 더더욱 맛있게 느껴지는 건 가격이 주는 만족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내산 돼지 100g당 4,000원이란 가격이 주는 메리트가 회식자리나 친구들 모임 장소로 이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고요. 기본 5인분. 아, 기본 5인분? 아, 첫갈비보다 몇 배가 싼 거야? 날이 식당 생각하면. 아, 살아있네. 짜잔, 내가 돌아왔다. 고기 주문 시 공깃밥을 시키면 나오는 2,000원짜리 된찌인데요. 맛은 뭐 일반적인 된장찌개의 맛이지만 가격을 보면 김혜자 선생님이 떠올랐고요. 술에 취해 끝까지 찍진 못했지만 성인 남성 3명에서 배 찢어지게 먹어도 5만원이 넘지 않은 가성비 넘치는 가격으로 나와 기분이가 상당히 좋았고요. 여긴 나중에 다시 오게 되면 데이트 장소까지는 아니어도 입이 까다롭지 않은 동생이나 친구들과 가볍게 술 한잔 부딪힐 수 있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 역시 초량갈비골목에 있는 고깃집인데요. 영상 앞쪽에 소개하려다가 못 간 집입니다. 바로 갈비골목 제일 안쪽에 위치한 밀양갈비집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확실히 평일날 방문했음에도 웨이팅이 있는 현지인 찐 맛집이라고 합니다. 줄 서야 되는 거야? 지금 나올 팀 있다고 좀 아 여기 많이 와보셨나요? 근데 또 다른 데는 다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자리가 없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지. 10여 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입장. 1층은 만석이라 저희 일행 7명은 2층으로 안내를 받았는데요. 와 여기 계단과 계단이 좀 빡세다. 와 오늘 영상력 이제 굴른다. 이야 이거 이거 뭐야. 게베레스트 등반을 마친 후에 세팅된 저희 테이블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때 찐득하게 바랜 메뉴판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쓰여 있었는데요. 모든 고기 메뉴는 180g에 단돈 만원. 이 정도 가격은 아무리 셀프 그릴링 시스템이라고 해도 어디서든 찾아보기 힘든 가격이었고요. 모든 돼지는 국내산 암돼지라고 합니다.
처음에 밑반찬은 초미요, 쌈무, 양파장아찌, 쌈장과 마늘, 백김치, 석박지, 당귀나물, 방울토마토, 고추, 당근, 깻잎과 상추 등 감동스러운 구성으로 나왔고요. 불판은 서땡갈비에서 봤던 무쇠 불판입니다. 부산인데 갈비로 봤어요. 일단 불판이 열받기 전 밑반찬부터 하나씩 먹어봤는데 반찬 하나하나에 내공이 느껴지는 손맛에 저희 일행 모두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었고요. 앞치마가 아주 이쁘네. 이것도 역시 고기를 잘 굽는 일행이 있다면 꼭 마주 앉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새끼야! 차례! 대갈비 3인분? 아, 오케이. 고구마도 있네. 기름으로 이렇게 코팅을 한번 해야지. 고기를 잘 굽는 일행과 동행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야, 제대로 굽네. 빨리 탈골하네. 오, 불 올라가. 오우, 소금까지 뿌려주시네요. 야, 소금까지. 야, 누플렛이야? 아, 요렇게 요거, 요거. 아니. 그렇지, 그렇게 해줘야지. 아니,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걸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준다고? 소주와 사이다, 맥주를 한 모금에 만든 술은 배부르지 않게 술이 빨리 올라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고기가 익는 동안 또 한 잔 먹는 거야? 들어가자. 아이고. 고기가 익기까지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지. 일단 초점이 눈앞에 놓여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0여 분 정도였는데 체감상은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긴 시간을 기다린 만큼 생갈비의 맛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맛있다. 맛있다. 생갈비는 생각외로 쫀득한 식감이 좋았고 씹을 때마다 터지는 육즙과 고소한 풍미에 술을 계속 땡기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고기를 많이 먹어봤지만 이곳의 고기는 뭔가 신선하면서도 무쇠팬에서 적당히 기름기가 빠지면서 담백한 맛까지 내주었고 조금 느끼하다 싶어질 때 손맛 가득한 사이드찬들이 고기에 감칠맛을 올려줘 계속 손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밑반찬들이 보통이 아니라 묵은지도 되게 좋고. 고기 어때요? 뭐 이게 말이 뭐 맛있네요. 아, 말이 필요 없나? 네, 고기 괜찮냐? 나봉! 어때? 맛있어요. 가성비가 좋아. 저한테 안 물어보세요? 어때요? 죄송합니다. 동생이 미쳤어요. 짜잔! 고기를 시키면 3,000원에 된장찌개를 추가할 수 있는데 다행히 고향의 MSG가 아닌 진한 멸치 육수의 향이 느껴지는 자연 친화적인 맛이라 점심 메뉴로 이것만 따로 판매하시더라도 충분히 시간 내서 재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 이후로 갈매기살을 주문해서 먹어봤지만 약간의 육향이 조금은 강하게 느껴졌고 처음 생갈비가 주는 임팩트가 강해서인지 양념갈비도 맛있긴 했지만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은 따로 찾지 못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술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마무리! 성인 남성 7명에서 배부르게 먹고 224,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의 갈비골목이란 곳을 처음 방문해봤는데요. 요즘같이 물가가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고공행진을 하는 와중에 가성비 있으면서도 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도 될 만한 메리트가 있었고요. 부산 노포의 정취를 느끼면서 오늘은 만나지 못했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